생명선은 짧지만 장수하는 손금, 명이 이태이태한 손금, 신병이 걸려 앓는 손금, 중병에 걸려도 반드시 낫는 손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건강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건강운 손금 보는 법으로 생명선은 짧지만 장수하는 손금, 명이 이태이태한 손금, 신병을 앓는 손금, 중병에 걸려도 회복하는 손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신병을 앓게 되는 손금. 흔치는 않습니다만 생명선의 흐름이 중단되었다 해도 그 끊어진 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때도 있는데, 이처럼 사각형의 모양은 끊어진 선을 보호해주는 길한 역할을 하게 되는 손금입니다. 생명선이 끊어진 두 지점이 이처럼 사각형에 둘러싸여 있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각형 문형의 보호작용으로 인해서 이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손금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각형 문형은 생명선이 끊어져 명이 단축되는 것을 막아주는 길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갑자기 생명선이 끊어졌으나 사각형 문형이 보호를 해주는 손금은 신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사각형 문형이 뚜렷한 경우에는 신병을 앓게 되기도 하지만 생명을 빼앗는 비극은 없으며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생명선은 짧지만 장수하는 손금이 있습니다. 생명선이 굵고 길어야 건강하게 장수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그런데 생명선이 짧은데 장수하는 손금이 따로 있습니다. 감정선과 두뇌선이 길고 굵고 튼튼하게 이어진 손금은 활동력이 왕성한 손금으로 오히려 말년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진 사람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투병 의지가 강하여 기적과 같이 기사회생하는 손금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병을 앓게 되는 손금. 생명선이 길게 이어져 있어도 그 선 위에 검은색이나 빨간색의 반점이 생기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암시하는 손금입니다.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는 반점이 아니라 깊이 바뀌어서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갈 때에는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선이 생명선을 X자로 끊고 지나가면 갑자기 급성질환을 앓게 되고 심하면 수명까지 위협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X자가 엄지와 인지 사이에 가까우면 일찍이, 중간 정도면 중년에, 손목 가까이에 보이면 말년에 건강에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손금. 생명선이 중도에 끊어지고 그 끝마저 낚싯바늘처럼 구부러지면서 금성구를 파고 들어가는 모양은 매우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의 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끊어진 거리가 가까우면 기사회생을 하기도 하지만 크게 멀어져 있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병에 걸렸지만 반드시 낫는 손금. 생명선이 힘있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끊어졌지만 한 가닥의 생명선이 약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겹쳐서 강하게 이어지는 손금은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죽지 않고 극복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손금. 생명선이 파상선으로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경우 건강운이 매우 안 좋아졌거나 허약 체질임을 보여주는 손금인데요. 이처럼 건강선이 두 겹으로 두뇌선과 함께 삼각형 모양을 이루면 대장성 증후군이나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손금.
이처럼 방상의 지선이 두뇌정과 생명선의 근원에서 자리 잡은 손금으로 평상시의 체력 저하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특히 갱년기에 이러한 문형이 나타나면 날이 갈수록 노화가 빨리 나타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방상선이 손목 가까이에 있는 생명선에서 나타난다면 신체적 기능이 아주 약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짧은 생명선의 별이 있는 손금, 급변 급화를 알리는 손금으로 생명선이 아주 짧으며 끝부분에 별 모양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는 교통사고 등으로 명이 이태로운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토성구의 뾰족한 송곳처럼 생긴 선이 생명선을 추격하면 이는 급한 상황에서 조난을 당하게 됨을 더욱 강하게 암시하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진 사람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생활이 필요하며 특히 소식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짐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운 보는 손금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손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외도 있고 또 손금과는 다르게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미삼아서 여러분들의 손바닥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